김종훈 전 장관 내정자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불거진 이중 국적 논란이 좋은 결과로 맺어지기 바란다면서 한국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초췌한 모습의 김 전 내정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출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한마디만 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포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국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큰 일은 못하고 왔지만 그래도 그냥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CIA를 위해 일한 경력과 한국 내 재산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종훈 씨는 다시 미국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청문회 시작 도전에 사퇴한 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래부 장관 자리는 김 씨의 사퇴로 청문회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